뜨신 친구들, 안녕요. 와, 요즘에 완전 히트치고 있는 미미 복조리 가방. 이 패턴을 그대로 활용해서 한번 이렇게 크로스 가방, 노트북 가방 느낌으로 한번 떠봤어요. 네네,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고 가죽 D링을 옆에 달고 이렇게 크로스 가죽끈으로 매칭해서 달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준비해 봤고요.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앞판에 앞판 패턴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참고로 이거는 코바늘 6호로 해서 라피아실 혹은 안다리아실 한 겹으로 뜬 거고요. 이거는 라피아실 두 겹으로 떴어요. 그리고 코바늘은 7.5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두께와 그러니까 실과 바늘의 두께만으로 이렇게 다른 사이즈로 조정해서 뜰 수가 있다. 보시면 높이가 30cm, 옆폭이 보자 26cm 정도 나오네요. 깊이가 대략 한 2-3cm, 2.5cm 정도 되는데 노트북 정도는 작은 노트북 정도는 들어가겠죠. 혹시나 여기서 좀 더 크게 뜨고 싶으시면은 이거 사이즈를 코바늘 사이즈를 8호로 늘리던가 아니면 여기 패턴을 늘릴 때는 3코 단위로 늘리거나 줄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상 요 위에 구멍은 복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되지만 약간 데코레이션으로 그냥 넣어놨어요. 똑같이. 그래서 복조리 끈을 껴가지고 복조리처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연출로 그냥 이렇게 장식으로 끈만 껴놔도 되고 저는 이렇게 그냥 끈은 안 꼈지만 이렇게 뭐랄까 구멍으로 그냥 데코로 남겨놨습니다. 한 겹으로 뜬 거는 지금 높이가 24cm, 옆으로가 한 20cm 정도가 되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실은 라피아 실 6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은 6볼 두 겹이기 때문에 실이 좀 들어갔죠. 그리고 가방 끈과 디링도 네이버 스토어 뜨신 뜨개방에서 부자재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시면은 색상은 이렇게 하얀색이 있고 검정 세트 있고 카멜 브라운 있고 그리고 하늘색 스카이 블루 오렌지 이렇게 있네요. 총 다섯 가지 흰색까지 해서 네네 지금 여기 있는 이 복조리 가방에 사용한 요 끈 색상들이 다 가방 끈이 다 세트로 똑같이 있거든요. 여기 하늘색은 요거고 스카이 블루 검정색 그리고 흰색, 그리고 카멜 브라운은 지금 여기 화면은 없지만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떠봤는데 이런 디자인은 남녀노소 무난하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만 여러분들이 뭐 밤색이라든지 밤색에다가 검정색 장식을 단다든지 혹은 카멜 브라운 장식을 단다든지 해서 뜨면은 약간 남녀 혹은 커플 가방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싶네요. 제가 아이패드에 12인치 케이스 두꺼운 거가 있는데 이거 쏙 들어가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더 설명할 게 있나? 아, 다 했던 것 같고. 아,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요 판때기는 보시면 앞에 복조리 가방 판때기랑 똑같이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때기 두 장 있잖아요. 이 판때기를 두 장을 앞에 복조리 가방 영상을 보고 이 판을 두 장을 떠오시면 됩니다. 두 장을 떠오면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 옆에 측면에 이거 층 올리는 거랑 꿰매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이 영상에 담았으니까 그래서 앞에 복조리 영상을 보고 그거 앞뒤 판을 떠오신 다음에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거 라피아실 두 겹 그리고 코바늘은 저는 7.5호를 사용했습니다. 참고해서 앞선 영상을 보고 만들어 오시면 돼요. 자, 그럼 만들고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장을 미리 떴으면 이제 여기서 옆에 그 깊이를 만들어 줄 여기 테두리를 한 바퀴 돌려 줄 거예요.
똑같이 두 겹에 7.5 바늘로 사용할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 제일 끝에 코 넣어. 제일 끝에 여기 코 넣고 위에 요렇게 첫 코는 요렇게 찔러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첫 코를 여기다 빼주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자, 사슬 기둥 두 개. 왜냐면 긴뜨기로 할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실을 놓고 이렇게 감싸면서 일항뜨기로 이렇게 일항뜨기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한 바퀴를 진행하시면 돼요. 아, 한 바퀴가 아니고 이 윗면은 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면 하나 둘 셋 이렇게 3면을 그냥 긴뜨기로 이렇게 쭉 양쪽 사이드와 아랫면을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긴뜨기 돌려보도록 할게요. 일항뜨기로 이렇게 뒷코만 걸어서 긴뜨기. 자, 여기까지. 자, 3면을 다 돌렸어요. 옆면, 아랫면, 그리고 다시 옆면 위만 터놨죠. 그리고 이 코너, 그 다음 코가 보시면 여기 코너 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사슬을 하나 둘 해주고 실을 자르고 쭉 올린 다음에 돗바늘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돗바늘을 어디다 할 거냐면 이 코의 앞에 코인 이 코 여기다가 쭉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실이 나와 있는 이곳으로 그대로 다시 들어가면서 지나쳤던 이 코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실은 이 뒷면에서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런 식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숨겼으면은 잘라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자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잘라줄 겁니다. 하고 잘라주면은 오케이 완료.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다 돌렸으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요걸 딱 접어준 다음에 스팀을 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당겨주면서 스팀하면서 모양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테두리 돌린 데다가 이렇게 스팀을 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각을 좀 잡아준 다음에 오케이 당겨주고 지금 보면 가운데 패턴이 좀 당겨지기 때문에 가운데 또 스팀을 매겨서 옆으로 좀 이렇게 스팀을 매겨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한 판이 완성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두 판을 만드시면 되는 거겠죠. 뿅. 자, 이렇게 두 판이 됐으면 이제 이 둘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꿰매는 거는 이렇게 라피아 두 겹으로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꿰맬 이 면적 있잖아요. 양쪽 옆이랑 아랫면 3면이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얼추 3면의 길이 정도 나오겠죠. 이 3면의 길이의 3배 정도 플러스 알파 하나 둘 이렇게 3배 정도 길이로 하고 약간의 여유를 두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꿰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보시면 일단은 첫 코는 이렇게 여기 사슬 기둥의 윗코 쭉 통과해서 이렇게 나와주고 그 다음은 자 이렇게 나왔으면 저기 반대쪽에 여기 요 사슬에다가 이렇게 한번 통과시켜 볼게요. 여기 이 위쪽 사슬 그리고 이 실이 돌아나 있는 대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시켜 줄 겁니다. 자. 이게 실이 길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 있어서 짧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에 연결 없이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렇게 한 코씩 내려가면서 꿰맬 거예요. 이렇게 사이에다 손으로 이렇게 껴넣음으로써 이제 실이 혹시나 엉키지 않도록 저는 지금 여기 화면에 앵글 안에 넣고 꿰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번거로운 건데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 한 코씩
이동하면서 감침질로 꿰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한 코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왔죠? 그 다음은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통과시킨 다음에는, 자, 이 끝에 코까지 통과시키고 나서는 이 실을 여기 사슬 기둥 위에 코 요로 빼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리고 그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코, 앞에 사슬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주고, 그리고 실이 나온 곳으로 다시 이걸 그대로 들어가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안쪽에서 요쪽으로 넘겨주고, 짧은뜨기 한 거 아래로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짧은 뜨기가 아니구나. 긴 뜨기 한 거, 여기 아래쪽 기둥. 이렇게 그냥 쭉 숨겨도 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둥 아래쪽으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기둥으로 숨기나, 가운데로 숨기나,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하고 자르고. 아, 자, 시작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실을 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케이. 하고 자르면 짜잔. 아, 가방의 몸통 부분 형태가 잡혔습니다. 여기 옆면 각도 잘 잡혔네요. 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스팀 한 번 더 해가지고 모양 살짝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죽 D링을 사이드에다가 부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가죽 D링을 달아 볼 거거든요. 그 가죽 D링은 그 네이버 스토어 뜨신뜨개방에서 부자재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여기 꿰매는 실은 제가 그 쿠팡 링크를 달아 놨으니까 그걸로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윗줄은 먼저 제가 이렇게 해서, 자, 윗줄 은 요렇게 해서 그냥 쭉 그냥 왔다갔다 지그재그로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스티치를 총총하게 채워주는 거죠. 오케이.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지금부터 여기 옆선에다가 대놓고 꿰매시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실이 나온 구멍으로 다시 요렇게 나와주고 타이트하게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구멍으로 들어가서 여기 아래쪽에 요럴로 나와주고 또 이렇게 같은 구멍으로 되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일자로 꿰매시면 됩니다. 또한칸 아래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아래쪽 기둥에 요걸로 걸어주고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한칸 아래로 들어가서 여기 그 다음에 아래쪽 기둥에 요 옆에서 줄 하나 걸고 같은 구멍으로 나오고 막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꿰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임기응변하시면 돼요. 요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옆선으로 가야죠. 이렇게 오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거 한줄 걸면 되겠네요. 이음새 쪽에 있는 한줄 걸어주고 이렇게 나오고 또한칸 옆으로 또 여기 이음새 쪽에 있는 요거 한 줄을 걸어주고 또 나오고 그 다음 코로 들어가서 오케이 자 이제 여기 옆선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자 요거 하나 이렇게 걸어주고 이쪽으로 나오고 다음 구멍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걸고 다시 나오고 위로 가서 요거 하나 걸고 나오고 그 다음은 위치로 봤을 땐 요렇게 해서 여기 안쪽 거 하나 걸고 나와주고 다음은 제일 마지막 이렇게 하고 요거 걸어주면 될것 같네요. 요거나 요거로 걸까? 요거로 걸고 이렇게 오케이 다 왔다. 그럼 이제 여기 옆으로 넣으면서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보내놓고 실 빼고 이 실도 이렇게 옆으로 찌르면서 같은 구멍으로 통과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쭉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에서 꽉 묶은 다음에 실을 숨겨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꽉 묶어주고 이 실이 폴리실이기 때문에 웬만큼 당겨서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면실 같으면 꽉 당기다가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쭉 적당히 통과시켜주면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고 잘라주시면은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양쪽 다 같은 방식으로 달아주시면 차란 가방 완성.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크로스 끈을 장착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쁘게 잘 만드셨길 바라고 색상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한번 골라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는 자석 단추 같은 걸 달아서 이렇게 닫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